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우족과 이제 우수를 하고 살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쪽 다리 이제 이만큼이랑 손이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사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먹을 걸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요만큼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차라리 이제 알아서 이제 죽기를 이제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해서 넘어가서 식량을 구걸해 왔는데, 그것이 체포당했고, 몇 킬로 갖고 간거다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처럼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너 같은 병신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 탈출하려고 생각했고, 2006년도에 이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대한민국까지 온 동안 1만 킬로를 이제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건 기적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이제 정말 신이도 왔던 것 같아요.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졌거든요. 이제 정글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이제 막 그런 정글에서 저하고 함께 같이 갔던 그룹도 저를 두고 갔어요. 이제 뭐 이제 그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밟지 않아도 되게끔 정말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돕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 그 생명이 소중했던 것만큼 넘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다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돼가지고 공개 총살을 당하게 되고 정치범수용소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구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그 심사숙고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탈북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는 데는 한 2,000달러 이제 거인 되는 그런 비용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이제 먹고 이제 또 비용을 써야 되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여러 개의 나라를 제3국을 이제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의 한 90%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이 모아줘 가지고 260명을 구출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게 되는 탈북자보다 탈북자의 수가 우리가 펀딩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이제 많아서, 때로는 이제 더아그 중에서도 다 구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경중을 따져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구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